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창구입니다. US300H예요. 렉서스의 ES라 그러면 이 차가 7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2018년도에 7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으니까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된 거죠. 자, 지금부터 변화된, 어디가 변화된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렉서스의 페이스리프트 된 US300H, 그게 또 F스포츠 모델입니다. ES 모델에서는 F스포츠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부터 주행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78마력입니다. 엔진 출력만 178마력이고요. 시스템 총 출력은 218마력. 엔진과 전기 모터가 더해진 218마력의 힘을 내는 차량입니다. 공차 중량은 1680kg. 이동치에 1680?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무게가 감량을 좀 했나봐요. 무게 감량을 좀 한 것 같아. 이 공인연비가, 이 차가 F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복합이 16.8, 도심이 17.3, 고속도로가 16.3. 일단은 16이 넘었기 때문에 1등급입니다. 계기판은 F스포츠처럼 동그란 게 좌우로 쭉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 F스포츠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달라진 점이라 그러면 12.3인치 센터에 있는 모니터가 터치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터치가 안 됐었죠. 이 패드로만, 마우스 패드 같은 이 패드로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중에는 정확한 위치에 클릭됨이 들었고 클릭 속도가, 검색하는 속도가 좀 느렸던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직결적으로 터치가 돼요. 솔직히 저는 아쉬운 점은 주행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설정이 안 돼요. 무조건 정차를 한 이후에 주행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는 기존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외형 디자인은 나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분해요. 조용해요. 확실히 ES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편안한, 탑승자를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주행을 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1kWh로 똑같습니다. ES는 일단 조용하다, 차분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F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하단에 F스포츠라는 엠블럼이 떡하니 박혀있죠. 통풍시트, 열선시트, 스티어링 열선 다 있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난시가 있으신 분들이 두 개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듯한 그런 증상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약간 두 개의 글자가 겹치는 듯한 그런 글자를 보여줍니다. 오디오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차량 가격이 ES300H가 럭셔리 플러스, 이거제 큐티브, F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 트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190만원, 6,400만원, 6,860만원, F스포츠가 이 차가 7,110만원 내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하도 전기차가 좀 비싸게 나와서 6,000만원대라 그러면 수공할 정도 차 가격이 너무 비싸졌죠. 모든 차량들이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요타 렉서스가 기술력은 인정은 해줘야 되겠죠. 아, 이 차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후륜이 아니고요. 사륜구동도 아니고요. 전륜구동 차량이에요. 급가속을 해보면, 근데 엔진 소리가 크게 유입이 안 돼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하이브리드만의 브레이크 이질감이 있는데 많이 잡았어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만 느꼈던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많이 잡은 듯한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기어 노브도 깜찍하네. 크롬이 거의 없어요. 무광 다크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광 다크크롬으로 크롬에 있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무광 다크크롬. 그 무광 다크크롬이 확실히 고급성을 보여주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외형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역시 휠은 블랙휠이 이쁘지. 일단 터치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 차의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그래도 이 차가 렉서스 전체 판매력의 70%를 차지하는 ES300H 모델입니다. 솔직히 이 패드, 터치패드는 없어도 돼요. 이 자리에 다른 걸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기능을 넣어서 터치, 어차피 터치가 되기 때문에 없애도 되지 않나. 쓰지 않을 것 같아. 자, 드디어 시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렉서스 코리아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미남이신데 얼굴 살짝 한번 이렇게, 예. 아, 미남이시죠? 네. 저 오늘 제가 시승한 차가 F스포츠. 이전에는 ES에 F스포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F스포츠. F가 아니에요. F스포츠예요. 스포츠 패키지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외형만. 심장은 똑같지만 외형만 좀 더 스포츠하게, 섹시하게 변하게 된 그런 차량입니다. F스포츠만의 강조할 부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F
에코스포츠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패키지가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관상에 있어서 일반 ES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면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릴 이 검은색으로 그 디자인 그 그릴 디자인이 일반 ES랑은 달라서 이제 F스포츠 모델에 맞는 그 그릴로 변경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 스핀들 그릴 자체 크기는 이전과 똑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데 그릴 안에 있는 패턴 디자인이 바뀌었다. 그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런 식으로 좀 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의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F스포츠는 좀 더 들어와 화끈한 고성능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이 없어. 다 다크 크롬으로 모든 게 다크 크롬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 실내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도 크롬이 사라지고 다크 크롬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F스포츠만의 그런 고급성이나 스포츠성을 퍼포먼스로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다크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이 전조등이죠, 디자인이. 네, 맞습니다. F스포츠 모델 그레이드가 없었다 보니까 비교를 해드리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우선 F스포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구로 되어 있고요. LED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고 또 느끼시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아, 저기 있네. 저게 기존 모델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약간 크롬을 이렇게 쭉 크롬이 들어가 있었는데 크롬 부분이 사라지고 좀 날카로운 모습의 느낌, 속이 블랙 베젤로 해서 느낌 있게 살린 듯한 그런 전조등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옆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와, 휠 F 스포츠 모델 중에 휠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휠은 역시 블랙 휠이 이쁜 것 같아요. 깔끔해. 차체가 커서 그런지 휠이 작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19인치야. 135, 19인치입니다. 40 타일은 미슐레인 프라이머시 MXM4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좋네요. 자, F 스포츠 엠블렘이 적용되어 있고 전면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뒷부분도 이제 크롬이 중간에 다크 크롬으로 다크 크롬으로 쭉 갈라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제 옆에 있는 저 바로 옆 차가 일반 차이고 저는 크롬을 싫어합니다. 크롬이 없어서 너무 좋아. 다크 크롬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는 어떻게 전동 아주 스무스하게 천천히 열리네요. 천천히. 제 주위에 이전 모델 ES300H를 타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장단점이 뭐냐? 점을 서술을 하는데 너무 많아. 연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넣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아, 예, 예. 연비가 너무 좋다. 첫 번째였고. 아,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이 너무 넓다. 그리고 차가 너무 조용하다, 편안하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단점이 뭐냐? 고민하더니 한 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패드, 터치 패드가. 아, 예, 예. 조작하기가 오차가 너무 있고. 아. 작동하기가 주행 중에는 작동을 할 수도 없고. 아, 네네. 네, 그런 단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차를 치승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이라 그러면. 네네. 이제는 패드 없애도 되겠다. 화면에 터치가 되니까 굳이 패드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부분 변경 모델서부터는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이제 굳이 그 리모트 컨트롤러 같은 기능으로 선택하시지 않고 직접 손으로 패드를 없애면 그만큼 단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패드를 없애고 그 부분에 다른 걸 다른 걸 거기 자리에 놓으면 오히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약간 오목하게 해서 거기다가 만들면 더 낫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에 타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차는 단점이 없는 차야. 그분의 단점은 그 한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일단 단점이 없는 차다. 너무 감사합니다. 패드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골프백은 한 3개, 2개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보스턴백까지. 3개까지는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의 하단에는 별거 없네. 여기는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됐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 무게 중심을 맞추려고 적용됐나? 기본적인 안전 사양 차원에서. 자, 이렇게 7세대 페이스리프트 ES300HF 스포츠 둘러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카리프트 차 한국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 많은 ES300H가 있는데 기회되신다면 국산차도 있지만 수입차도 있고 많은 차종이 있지만 이 차와 비교되는 차종과 많이 비교를 해보시면 ES300H만의 장단점 아마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느낀 거하고 여러분들이 느낀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